원래 내가 학전 소극장이라는 데에서 했어. 거기가, 그리고 그 건너편이 이제 폴리시아타 2관, 1관, 1관이 딱 지금 이 극장 모습이야. 물론 구조가 그렇다는 거지. 그때는 사람이 뛰면은 쿵쿵쿵쿵 울려가지고 너무 허름하고 그런 데서 공연했어. 예전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뛰지 말라고 빠질 줄 알아. 무너질까. 근데 다 우리 김광철 선배님하고 다 거기서 공연하셨어. 우리 권이나 선배님. 거기 음악 공연장이었어. 그럼. 연극 이런 거. 홍대가 아니었다고 내가 얘기했지. 그 모든 그 마이크 가수님들 나보다 더 형이신 분들. 그리고 마로니 공원 앞에서 공연을 허가를 안 내주니까. 막 공연하는 사람, 엠바드. 안 유명하다.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 자켓에 보면 태훈이 형은 그 다트 그 국산 램프 앞에서 마로니 공원에서 노래하잖아. 진짜로. 그 말도 안 돼. 트럭, 자기네들 트럭에 싣고 다니는 거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중해.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 지금도. 나 옛날 생각 많이 나. 나 눈물 날 뻔했어, 아까. 야, 야, 너 고기 그만 먹어. 소맥 하십니다. 응? 소맥 하십니다. 소맥. 네, 첫 잔. 아이고, 소맥.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량 물어볼 때 주량 물어보는 나라가 그게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. 웃긴 말이잖아요. 근데 더 웃긴 거는 주량을 물어보면 소주 지가 바로 나와. 소주 술도 많은데 아 저 소주 뭐 주량을 잘 좀 참 미안한 나라. 주량이 어떻게 돼요?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맥주로 보통 두 병 세 병 먹습니다. 뭘 두 병 세 병 먹어? 맥주요. 맥주를. 소주는? 소주는 잘 못 먹고요. 소주는 진짜 많이 먹으면 한 병. 한 병 잘 먹게 될 것이고. 자도 그랬어. 얘 두 놈이 다요. 맥주 파들이. 네. 먹으려고. 젊었을 때 왔으니까. 지금 이제 아들도 나이 어리면서 이제 소주로 갈아타기 시작하는데. 우리 재호는 소주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이제 애 아버지가 되니까. 저는 뭐,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,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고, 친구 한 명 사는 거야. 언제부턴가, 형님, 소주로 갖고 있습니다. 이야, 참나. 얘가 이제 제일 많이 먹는, 내 이제 받아주는 아우인데, 얘는 다 좋은데, 주사도 없고 다 괜찮은데, 얘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. 그게 주사예요. 그걸 주사. 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걸 주사. 나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네. 나는. 아쉽다. 얼마나 긴장하고 마셨는데, 그러고 나다가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, 야 옆에서 쓰러진다고 그러더라. 야나 소주를 사랑해. 소주를 한병 갖고 오면 큰 냉장 소주 갖고 오면 이렇게 안고 와요. 너무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. 소주를 먹는 게 통과 의례는 아닌데. 얘는 소주를 아예 못 먹어. 먹으면 죽어. 절대적으로 알코올 분해가 아니고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로 안 돼. 자도 이렇게 해서 들어. 정말로 술 나발 물게 생겼잖아 두 놈 다. 요 근처에 잔 세우지 마라. 예예. 퍼진다 요 열이. 이어폰 끼고 있다. 자 마시자. 고생하셨습니다. 와. 아니 내가 이거 봐.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어요. 제가 성공하셨어. 성공하셨어. 제가 성공하셨어. 아, 또 맛있게 잘 탄다. 아, 성공하셨어. 맛있네. 어떤 거? 양이 괜찮다 너? 오늘 통과입니까? 예. 무슨 배우냐? 형한테. 간이 좋은데? 형한테. 통풍 보라. 아따 니들 또 참이슬로 맞췄냐? 말 자빠자고 행운이라고 혹시라도 헛소리 나오면은 야 차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흘려야지. 아주 곤란한 양반이구먼. 곤란한 양반.
뭘 먹을래 여쭤볼게. 형님 이거 술 이거 괜찮으세요? 바꾸자. 이즈백으로. 니들은 이즈백이 맞을 거야. 나도 마찬가지. 나는 이즈백. 상관이 없는데 이즈백으로 바꿔줘. 네. 네. 그렇죠. 바꿔볼게. 제로 슈가도 드십니까? 네. 어 최근에 그거 난 먹는다. 네. 뭐냐. 맛 똑같더라고요. 맛 똑같던데. 네. 근데 소주를 너무 그 깨끗한 소주나 이렇게 너무 경제된 이런 고급 술로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했습니다. 소주에 사카린도 좀 들어야 그 맛이 그 맛이 다른데. 이제 재료 슈가까지 설탕도 안 넣겠다는 거야. 소미수인데 고급 중 뭐예요? 어차피 뒤내라 머리 아픈 거 똑같은데. 근데 젊은 양 요즘 사람들 뭐큰 맛집이 많아요.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자금만 찾아. 깊이가 없어. 어. 나이 먹고 내가 그러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. 양념 다 해놓고 매콤한데 거기다 치즈를 확 풀어버리면.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육수 내고.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. 치즈가 없어. 형님, 군대 사업 뭐 하시고 다 같이 군대하는 거 그래도 동영상 좀. 아, 또 스스로게 어째 너 참. 그래도 정치인, 정치인 아닌데 왜 정치인을 만들어? 유튜브를 위해서. 끝나고 요거는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같이. 선수 같은 부탁 안 하죠. 무엇보다 오늘 그 이렇게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고 아니신 분들 또 자유롭게 자유에 맡기고 마음껏 소리 지르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희열을 느꼈고 더더군다나 내 추억의 장소인 라이브에서 자네들과 함께 지금 공연을 잘 마치고 나서 추억의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곳이 너무 행복하고 무엇보다 좋은 날씨 속에 축복받은 날씨 속에 오늘 공연을 무사히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았어요. 근데 사실은 바로 하루 전날 내가 탈이 좀 나가지고 사실은 몰래 링길도 맞고 좀 그 왔어. 혹시나 몰라서 그랬는데 또 체할까봐 밥도 안 먹고 뭐 체력이 딸리면 어쩌나 이것도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자네들 또 오늘 무대에서 같이 무대에서 다들 혼연일체돼서 너무 멋지게 공연 펼쳐서 고맙고 무엇보다 관객들 너무 고맙고 관객들께 큰 즐거움을 선사해준 자네들께 모든 영광을 돌릴게 고맙다. 정말 고생했다. 고맙습니다. 나보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우리 계속 고생했다. 초대도 누르느라 고생했다. 아, 죄송해. 차례도 많이 따랐을 텐데 뭐라도 제대로 먹이고 얘를 불렸어야 했는데. 죄송님 땀이. 저 땀이 그냥. 아마 저기 관절 검사 좀. 그 속을 왜 모르겠는가? 그러면 힘들면 나를 봐. 나 지금도 배타라고 살아. 공장 얘기 그만하지. 뭐야? 자빠져도 된다. 역시 일하고 먹는 술이 최고예요. 영재야 혹시 콜라 있으면 나도 콜라 한 잔만 줄래? 음식 잘 안 들어간다. 나 지금 소리 미시끄러워. 자네 그거 뭐 먹는 거? 아 이거 주먹밥 하나 해줘. 뭐냐 뭐냐. 드실래요? 주먹 먹을게. 맛있네. 네. 맛있는데. 소금이랑 콩에서 속이 미시끄러워. 소금 미시끄러운다면 소주나 들어가 피하는. 계란찜 좀 주면 네, 뭐냐고요? 네. 안주를 원래 안 드세요? 응, 원래 술 잘 먹네. 양반 안주 잘 안 먹네. 배가 부르면 소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. 어차피 준항들은 배부른 거 싫어해. 딱 한 잔 끊고 설레임을 딱 먹어주면 위를 빡 발라줘. 배는 안 들어. 아, 다 그렇다 이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주냐? 조금만 드린 건데 그냥. 형님한테 많은 것 같은데. 얘들 오늘 한 입씩 먹으라고. 아니 치즈 다 굳기 전에 빨리 먹어라. 치즈 굳어보면 석회 맛 난다.
고르곤졸라 아니야 이거? 그 꿀 아니야 그지? 고기 찍어 먹었네. 근데 왜 이렇게 피자에 소시지 한 덩이 없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나는 치즈 먹으려고. 소세지 없는 피자입니다. 응? 소세지 없는 피자. 여기 피자. 찍으십시오. 야, 아마 꿀 같은 거. 아예 마크는 그런 거 안 먹어. 이거 있었네. 오, 맛있는데 형이. 형님 이거 그냥 먹으면 맛 없습니다. 이거 찍어 먹어야 돼. 아무리 맛이 없어도 나는 치즈에다 꿀 엮고 싶진 않다. 근데 무엇보다 내가 너한테도 걱정해야 되는 내가 형이 재미를 못 느끼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그만두면은 실망하실 건데 내가 만약에 영상을 못 올리면 일주일마다 올려야 되는데 그걸 쫓기듯 이래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랬는데 다행히도 내가 하는 걸 재밌어하고 처음에는 뭘 설정을 하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야. 그쵸? 아니더라고. 설정하면 그냥 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너 숨 쉬는 것도 좋은 게 그냥 찍어놓을 아니 뭔가 생각해서 꺼놓고 있으면은 갑자기 이 병원 상황이 벌어져. 꺼놓고 있으면 그래놓고 후에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죠. 설정하면 더 안 돼. 말 더듬고 니도 또 말 안 하고 나 카메라 켠다 하면 말을 갑자기 안 해. 그러니까 몰래 다 틀어놓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 욕도 좀 하고 해도 돼. 삐 처리하면 써. 요즘은 유튜브 삐 처리하면 돼. 하고. 그냥, 야 그냥 내보내겠냐? 그 누가 다 보고 변대표가 다 그거 다 편집해왔다. 재훈아 욕 좀 해줘. 너의 욕이 듣고 싶다. 지금 변태 같았어. 변태 같았어. 잘하면 김구르가 될 것 같아. 사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봤습니다. 자네도 들어왔어? 기타도 치시더라고요. 아이고. 아직은 아직은 어색한. 좀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좀 더 잘 표현했네. 이왕 그 아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더니 그냥 저 풀 영상으로 다시 머리 좀 풀고 다시 불러주면 안 돼요? 저는 10년 동안 너무 다시 아니 그 저